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블록체인.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카카오, 라인플러스, 두나무. 국내 ICT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 채용에 분주하지만 정작 블록체인 인재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센터 인력 채용을 진행했던 서영일 KT 블록체인 센터장은 블록체인 육성 간담회를 통해 최근 블록체인 센터 인력 채용을 위해 120명 넘게 면접을 봤는데 그중 전문가는 5명에 불과했고 블록체인을 하고 싶어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인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이 나섰습니다. 고려대는 오늘 블록체인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부터 비즈니스 모델, 법, 제도 등을 연구하고 창업 보육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블록체인 창업센터를 공동 운영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지분 투자나 가상화폐 공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또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최근 대학과와 연구기관에는 블록체인 학과나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지난해 블록체인 학과를 개설한 데 이어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동국대도 블록체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지난달 블록체인 연구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 상하탑의 인재 양성 노력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하입니다.